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왜 필요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 또는 학교 소유의 총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휠,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을 공유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17건, 4명 사망, 2018년 225명, 4명 사망, 2019년 447건, 8명 사망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쓰러져 보름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15분쯤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안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재학생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차도에 설치된 철제 안전시설물 근처에서 킥보드와 함께 발견됐는데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뉴스에서 보도된 사고는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사고로 사고 학생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다음 뉴스를 보실까요? 요즘 전동 킥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대학 캠퍼스 안에서의 이용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일부 학교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캠퍼스 안 내리막길, 전동 킥보드 두 대가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1인용인 킥보드에 둘이 함께 타기도 합니다. 학내에 전동 킥보드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막이 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 초 캠퍼스에 공유 킥보드가 들어오면서 한 달도 채 안 돼 네 번이나 119가 출동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학교 측이 공유 킥보드 업체에 관리 구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을 허용한 대학들도 고충은 마찬가지. 헬멧을 안 쓰는 건 물론 교정 곳곳에 아무렇게나 킥보드를 놔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학내에서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전동 킥보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좀 넓어서 집까지 이동하는데 50분 정도 걸어서 걸려서 그것 때문에 좀 편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관련 규제 완화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놓고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렇듯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인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특히 대학 캠퍼스 안에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나 안전 가이드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자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놓고 대학가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이용자 안전사고로 개인형 이동장치 2인 탑승, 차도 역주행,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야간 주행 시 식별 곤란, 학교 내 도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이용자 부상과 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 조장 미숙으로 인한 부상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이 있습니다. 대학 내 사고 유형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사고로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보행자 동선과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대학 내 사고 유형 세 번째는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로 교문 출입구 인근 무단 방치, 건물 주변 무단 방치, 강의동 현관 내 무단 방치,
학내 횡단보도와 무단 방치 등 무분별하게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도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사고 유형 네 번째는 충전 중 화재 발생 사고로 2018년 전동 킥보드 충전 화재, 2020년 전기자전거 충전 화재 등 연구실 및 로비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 발생으로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대학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 및 속도를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 현행법상 제약으로 대학 내 시험 장소로 설정하고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통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내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0조 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 중 헬멧의 경우 필수사항이며 그 외에 팔꿈치, 무릎, 손목 보호대 등은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 속도와 도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제한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강이동 주변에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적 용도 이용장치는 충전 시 전기요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대학 내 통행 위험 지역의 구간에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및 학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를 확산합니다. 국립대학의 시설 예산을 배분하고 차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 지표를 반영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업체의 안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대학 구성원과 대학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캠퍼스 내 빠른 이동 및 편리함을 제공하기에 대학 공동체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 및 주차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난 방지, 회수, 압류, 소유자 연락 및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캠퍼스 내 운행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에는 캠퍼스 내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고 항상 방어적으로 운전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합니다. 제한 속도는 대학에서 규정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항상 주변 환경에 유의하고 교통의 흐름에 순응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장난감이 아니라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행에 있어서 항상 보행자가 우선해야 합니다. 항상 헬멧을 쓰고 운행해야 하며 헤드폰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한쪽 귀를 비우세요. 운행 중에는 스마트폰 이용이나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복장은 눈에 띄도록 하고 야간에는 되도록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명 이상의 라이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 안전 팁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항상 정해진 주차구역만을 허락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 시 옆으로 놓아두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주차하여야 합니다. 주차 위반 시 대학 관리자는 정해진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견인이 가능하고 보관에 따른 보관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 지도를 제공합니다. 충전을 할 때에는 캠퍼스 내에 지정된 5개 충전 장소를 이용합니다. 대학에 등록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하여 지정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며 공유형 이동장치는 충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은 고시된 충전 단가에 따른 충전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구매한 이동수단을 말하며 공유형 이동장치는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얻은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학교의 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등을 위해 일정 구간에 대하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 및 운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등록하고 운행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내린 후 걸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도로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의 급정거를 대비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해야 하며 안전지대 또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가 건널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며 화재 및 전기 안전을 위해 대학 내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학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주차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해야 하며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여러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운전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 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편리한 이동성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21세기 축제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그 편리함과 맞바꾼 위험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 충전 중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위험성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 사이로 질주하면서 충돌하는 사고뿐 아니라 혼자 이용해야 하는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타거나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천만한 차도 역주행이나 차량 충돌로 인해 큰 사고가 나거나 주행 중 인도블럭이나 방지턱으로 인한 부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실내에서의 무단 충전은 화재 발생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뜻하지 않게 가져온 새로운 위험 요소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5k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강이동 주변에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유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개선하여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칙은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자유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과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들의 캠퍼스를 지성과 낭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킥보드 안전운행에 동참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